안녕, 연수하신가 전대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야지. 지워버린 연수. 띠로리리, 띠로.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Greedy Rich Man 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There was a rich man. He had a big farm. He had a big storehouse. He had good houses. Oh. 네, 이거 드릴게요. 네, 이거 드릴게요. 왜이 PD로 왔지? 좀 달라졌죠? 이거 드릴게요. He had lot of money. He really had many good things. The rich man didn't know what to do with all those things. I have to build more houses, said the rich man. I am going to make bigger storehouse. The rich man loved the things he had. He loved this thing more than he loved God. The rich man didn't thank too for the thing he had. He did share them with his night boss. He said, I will enjoy all the things I have, but I won't give anything to others. They are all mine. I need them all. You will die tomorrow, say God. If you die tomorrow, you will die tonight, say God. If you die tonight, others will take everything you have. The rich man didn't want to listen. Listen. God. Listen, God. He didn't even believe it. He died at night after all. Came and took everything what the rich man had. God gave everything to us. We have shared all things with our friends.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옛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알겠죠? 얘는 이모드 말고 시그널 이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거예요. 자, 됐고
이걸로 할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뭔가? 지금 내 이거 드릴게요. 네, 이거 드릴게요. 한국으로.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창고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 부자는 정말 좋은 집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자는 정말 많은 돈이 있었어. 그다음에 이 부자는 엄청나게 좋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부자는 이 많은 돈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창고를 더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돈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부자가 갖고 있는 돈보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The rich man did thank God for the thing he had. He didn't share them with his neighbors. He said, "I will enjoy all the things I have." 아유, 왜 내가 영어로 말하지? 한국어로 말해야 돼. 이 부자는 이 돈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사람들한테 안 나와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말했어요. 나는 이 돈으로 좀더 재밌게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부자가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거다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더니 하느님이 말했어요. 너는 오늘 밤에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걸다 뺏어가겠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자는 이걸 듣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갖고 있는 돈들이 다 뺏어갔어요. 한 개씩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찾은 게 있습니다. 부자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 알겠죠? 우린 선택권이 있어요. 우린 선택권이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됐습니다. 네.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면 우리는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선택권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권이 있냐면요. 너무 두껍나? 우리가 죄 어떻게 쓰죠? 죄 어떻게 써? 이건가? 이건 쥐고. 뭔가? 하여튼 죄 있었어. 응?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천국? 지옥. 여기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막 지옥으로 가게 하는 방해한 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 그러면 지옥. 근데 죄를 안 선택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죠? 약속? 네. 오늘은 이만큼 말.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